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지금 봄이잖아요. 봄이라서 봄을 연상하는 걸로 열펌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머리를 작년에 제가 해줬던 것 같은데 이만큼 길어서 오신 고객님이세요. 그래서 일단 봄을 연상하는 쪽으로 해서 좀 가볍게 커트를 한 다음에 디자인 단발로 커트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한번 피카의 펌제를 가지고 아이롱을 예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이제부터 지금 그 아이롱에 맞는 단발로 해서 제가 커트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퍼플킨 A로 10분 샤프하고 나왔어요. 10분 방치했다가 샤프하고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물론 염색 모발이라 데미지는 있지만 저는 피카에 있는 C라인을 가지고 연화 원터치로 보겠습니다. 자, C2에다가 C1을 20% 믹스했어요. 거기에 아쿠아프로틴 A 세퍼프를 넣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전처리 없이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네. 이 정도에서 숱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열펌에 맞는 커트를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맞춰서 원터치로 모발은 물론 손상이 있지만 원터치로 해서 지금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10분 방치했다가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약 도포하고 10분 열처리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했는데 리치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오일을 C3에다 믹스해서 하겠습니다. 원래는 B로 해야 되는데 레이프 쪽에는 조금 더 건강해서 C3를 2차 동접점으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파워에다가 케라틴 오일을 믹스하세요. 주셔가지고요. 자, 2차 하겠습니다. 네, 선정은 제가 지금 이 레이프 때문에 C3로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앞쪽에 도포했던 화장제를 벗어내 주시고 다시 한번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차 5분 연화 후에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깨끗이 세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올로 물기를 꼭꼭꼭 짜주세요. 네, 이렇게 물기를 꼭꼭꼭 짜신 다음에 네, 1차적으로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 주세요. 하시고 빗질을 해주십니다. 빗질을 많이 해줄수록 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폴리 분사하신 다음에 네, 저희들 필이 있습니다. 프로틴 필을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해주세요. 네, 이렇게 도포해주세요. 또 빗질 한번 할까요? 가볍게 네, 이렇게 해서 마사지 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빗질을 합니다. 저희들 네, 이렇게 해서 네, 계속해서 네, 손상이 있지만은 네, 저희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틴 마스크를 다시 한번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샴푸실에서 저희는 가볍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연화펌 쉬워요. 열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단백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굉장히 머리가 단단해지고 있어요. 색깔도 변했어요. 건강하게. 자, 이번에 마지막 네, 저희 피카에 있는 마지막 케라틴 핫 오일을 네, 흔들어주세요. 케라틴하고 여러 개가 믹스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서 네. 다시 한번 예, 모발에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 하고 마사지 한 후에 가볍게 헹궁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네, 이렇게 해서 19mm로 지금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빗을 딱 아이롱에 딱 붙이신 다음에 네, 수분이 건조되면 이렇게 끝이 다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좀 릴렉스한 마음으로 천천히 와인딩 하세요.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연예인 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자려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두 바퀴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살짝 다려주시고요. 윤기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네, 한 바퀴 천천히 두 바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시고요. 놓으신 상태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수분이 건조되도록 이렇게 펼쳐주시고 얘는 돌리고 자, 다 돌아갔네요.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 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예. 약간 C컬보단 조금 더 탄력 있는 웨이브가 걸릴 거예요.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 파트 네,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빗을 딱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여기가 건조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자 어느 정도 건조가 됐다 싶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살짝 가려주시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 가려주시고, 다시 한 번,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 가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건조되도록, 네. 이렇게 살짝 놓으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지금 제가 16mm로 와인딩 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천천히 조금만 기다렸다가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되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강제로 그냥 막 와인딩 하실라 하지 마시고요. 조금 릴렉스하게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다려 주시면 얘가 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네,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해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그래서 살짝 놓고 그 다음에 벌써 수분이 다 건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판넬입니다. 마지막 판넬도 자, 이 상태에서 약간 수분이 건조가 되면 폴리 있어요. 폴리를 이렇게 살짝 분사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번엔 19mm입니다. 19mm로 네, 이렇게 해주시고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판넬이에요. 자, 수분 한번 이렇게 해서 조금 기다려 주셨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자, 놓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자,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 번.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펼쳐서 수분이 건조되도록 해주신 다음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 그러니까 우측이죠?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네요. 열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지금 완전 건조하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쁘죠? 아름답죠? 네, 이렇게 해서 봄에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